여러분 구독.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 공식,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지금 이제 4월이 이제 슬슬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지금 최근에 내년 시장 전망이, 올해도 아직 멀었는데 내년 시장 전망이 벌써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내년 시장 안 좋을 것이다.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2020년도의 전망이 전부 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2020년 부동산 시장 폭락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내년 주택시장 저성장 모두 전문가 집값 위축해서요. 결론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전문가 32명 중에서 하락한다가 19명, 보합이 11명, 상승이 2명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그 부동산 긍정론자인데요. 저는 여기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저까지 했으면 3명이 될 텐데, 2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볼까요? 뭐 이유가 대출 규제, 너무도 뻔한 얘기죠. 대출 규제. 항상 부동산 그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또 공급 과잉. 요거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과잉은요, 아주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단골 레퍼토리죠. 그리고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 금지, 이거 똑같죠. 뭐 양도세 강화, 세제 강화, 경기 불투명, 이런 것들 이유로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맨날 드렸죠. 부동산은 추세. 제가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이 이런 하나의 상승 흐름으로 갈 때,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규제가 나오면 시장은 꺾인다, 하락한다. 하지만 꺾이는 이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지, 결국은 본래의 흐름대로 상승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또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하죠. 이거는 뭐 역대 어떤 정부나 전 세계 어떤 나라나 다 똑같거든요. 건설 경기 부양은.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부양을 하게 되면 시장은 갑자기 상승세를 탑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단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다시 원래의 하강 추세대로 빠진다. 시장은 추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것을 일단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들은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 내년이 지금 현 정부의 4년차가 되잖아요. 내년.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 상승. 2001년, 요게 이제 4년차 되는 해를 나타낸 거거든요. 2006년, 2011년, 2016년.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는 이게 전국입니다. 예, 전국에 12.69% 올랐고요. 수도권은 14.31%, 지방은 5.9% 올랐다. 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전국은 24.8% 올랐고, 수도권은 30.49% 올랐고, 지방은 3.16% 올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년차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하나. 자,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완화책을 피기 시작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 부동산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그때 우리 IMF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경기 부양을, 각종 규제를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집권 4년차 2001년도에 부동산이 12.69%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년차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더 올랐어요. 22.87%. 이거는 그 월드컵 특수의 효과, 그리고 여기에 2001년도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다가 이제 집권 5년차 되니까 부동산을 완전히 규제로 전환을 하죠. 부동산을 규제로 전환을 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게 참여정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투기수요 단절, 부동산 투기꾼을 없애자. 이런, 모토로 부동산 규제 일변제 정책 엄청나게 폈죠. 5년 동안 12번인가 13번의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집권 4년 차가 되니까 이게 2006년에 24.80%가 올랐다는 거예요. 24%, 24.8%. 특히 지방보다는 이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32.49%가 올랐으니까요. 자,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 경제가 화랑으로 갈 때예요. 화랑으로 가면서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살아나면서 IMF의 여파를 벗어나면서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추세가 어떤 추세였다고요? 상승 추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상승 추세 때 강한 규제를 했지만 그 규제할 때만 주춤주춤 하강하고 하강하고 했지만 다시 상승하고 그럼 또 다시 규제책 내서 다시 누르고 5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컸다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MB 정부 때는요. 집권 4년 차 2.04%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주목할 만한 건데 수도권이 1.63%가 하락하고요. 지방이 많이 올랐어요. 12.46%.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뭘까요? 딴 데는 다이 수도권이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거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이거 당첨만 되면 로또니까 기다리자. 그러니까 시세보다 60, 70% 싸게, 아니, 그 시세의 60, 70%로 준다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입하려던 사람들도 전세로 눌러앉아서 여기에 당첨되기만 기다렸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하락했던, 그리고 지방이 많이 올랐던.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요. MB 정부 때 규제책을 썼습니까? 부양책을 썼습니까? 부양책을 썼어요. 부양책. 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막전 세계 경제 안 좋고 그 여파가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다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좋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살리기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건설 경기를 계속 부양을 했어요. 부양을.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도 이때는 어떤 추세였다고요? 하강 추세. 네, 추세가 하강 추세. 하강 추세로 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아무리 썼어도 사실은 시장이 그때만 잠깐 반짝했을 뿐이지 크게 뭐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를 한번 보시자고요. 역시 이때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또 부양책을 씁니다. 계속. 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집권 4년 차 2016년도에 3.95%가 상승했어요. 이게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여파로 계속 침체하고 침체하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막 회복을 해서 거의 예전 최고점까지 거의 90% 수준에 올라왔던 그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경제도 부동산도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도 추세대로 결국은 움직여 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 정부의 마인드 변화. 이거 과연 지금 변화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문 정부의 SOC 기피증. 이 사회 간접 자본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 이런 투자 안 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렇게 지금 안 하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겠다. 요렇게 말을 바꿨죠. 예,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또 한번 보시죠. 그러더니 예타 면제하겠다. 올해 1월달이죠. 예타를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요 때는 뭐가 틀렸냐면은, 예타 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GTX 노선 있잖아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근데
이 삐논선이 사업성이 떨어져, 경제적인 그 사업성이 떨어져서 계속 이게 지지부진 예타 통과를 못하고 있어서 여기, 요때 예타 면제에서 상당히 그 인천에 있는 분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이 수도권은 안 해주겠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맥락으로 예타 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들 했죠. 많이 그 삐노선, GTX 삐노선 기대했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요. 얼마 전에, 이거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20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때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어떤 광역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을 확충시키는 거는 이거보다는 이 여기만 확충시키게 되면 지방이 이게 자꾸 낙후되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을 말고 지방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수도권은 항상 문제가 뭐에 걸렸냐면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에 뭔가 이렇게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 없앴으니까 사업성만 어느 정도 나온다면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수도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타 면제할 때하고는 완전히 말이 틀려진 거죠, 지금. 그리고 지방은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방은 균형발전 그 점수를 더 높게 올려서 지방은 할수 있게끔 하고 또 만약에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게 뭔가 사업성. 그러면은 또할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방과 수도권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획기적이죠, 지금. 지방과 수도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려고 할까요?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해주려고 할까? 그러면은 이제 그 GTX 비누어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100%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이 광역철도나 교통망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많이 확충이 되면 이게 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교통망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의 마인드가 슬슬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가 현 상황이라면 규제 완화는 불가피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규제를 풀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 늪에 허덕이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대선이나 이런 선거를 할때 표를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제가 4년 차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의미는 뭐냐면 내년이 4년 차 되는 날이거든요. 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과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상당히 안 좋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금리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린다. 아까 처음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금리 못 올린다는 거다 아시죠? 예, 금리를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이 기초 체력이 있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서 금리를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경제가 정말 침체에 있는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 망하거든요. 예, 일단 한계 기업들도 도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 우리나라 떠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제의 변화가 없다면. IMF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례적인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 이 경기 침체가 한국이 심각하니까 부양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금리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추경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죠. 그래야지 성장률을 2.4%, 뭐2%한 중반도 그래야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례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올릴 수 있는 올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다. 좀 금리 운영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총선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그대로 이대로 갈까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게 제가 뽑은 키워드인데요. 키워드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과연 이 상태로 갈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 긍정의 마인드가 어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힘,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맨날 떨어진다는 생각 가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물을, 세상을 좀 넓게, 그리고 깊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내년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시장이 우리가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저는 지금 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뭐 매덕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 지금 2, 3월 달에 급매물들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예,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게 빠져 있다면 우린 지금 서둘러서 뭘 해야지 연말에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 폭락한다고 맨날 유튜브에서 떠드는 분들은 한마디로 폭락하기를 아주 기우제 고사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말 절대 믿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제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